주기도문에서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이 주기도문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이 주기도문은 그 당시 일상의 그리스도인들, 일상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대부분은 별 이렇게 크게 공감함 없이 이 기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정말 며칠을 굶었어요. 어쩔 수 없이 굶게 된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게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 기도가 어떻게 말해지는 걸까요? 간절함이 담겨 있겠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들을 좀 배고픔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1세기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소시민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뼈를 연구해봤어요. 1세기의 사람들의 뼈를 연구해봤는데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매일 배고픔에 시달렸겠구나 생각해보면 주기도문은 그들의 일상에서 제일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를 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망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필요와 일상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바라본다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일상의 이야기들과 만나게 되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내가 어느 정도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오게. 그런데 그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일상으로, 우리 일상의 하나하나의 문제, 우리 일상의 삶에 다가오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당연히 다른 측면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